안녕하세요. 코리아 선교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 구속되는 거 원치 않죠.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자유가 박탈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임금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옛뱀이 꿰는 대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따준 겁니다. 아담은 아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자유는 놓쳐버린 것이고 하와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송두리째 이양을 하고 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겐 죄 때문에 참된 자유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육신을 입고 있다는 오신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모든 일을 진멸시키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를 다시 한번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36년 동안 우리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그야말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유도 참된 자유는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이 다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핑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먹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크고 작은 율법, 계명이 모두 613가지인데 뭐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에만 비춰봐도 나 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원죄를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양없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십니다.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피 없이는 사신이 없거든요. 구약에 나와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정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의식들을 가졌지만 1년이 지나가면 유효가 끝나는 겁니다. 다시 그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일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어린아이들도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부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피로 갚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자꾸만 종교화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수요일에 안 빠지고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안 빠지는 믿음 좋다라고 간주하는 이 풍토가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다가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일날 짧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다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열방교회 말씀 특강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 딱 10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진리의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열방교회 말씀 특강 이렇게 8자만 치면 그 10편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진리를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특강을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열방교회 말씀 특강을 보고 감사하다는 전화를 하신 분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가 곧 진리이신데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자유를 소망합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삶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